왕팡이가 왜 큰일이 났냐면 지금 강냉이가 다 없어졌어요. 왕팡이 아래 강냉이가. 왕팡아, 너 이빨 다 어디 갔어? 왕팡이가 원래 구내염이 있긴 한데 앞니를 보시면 앞니가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아랫니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앙팡이의 아랫니가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 이빨 있었어. 여기 이빨 다섯 개 있네. 과거엔 이빨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있긴 하네. 하지만 하나 빠져있긴 하네요. 이때는 있잖아.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강냉이 다 어디 갔어? 이빨 어디다 팔았어? 뭐야, 뱃살은 핑크색이어가지고, 이씨. 귀여우면 다야? 너 이빨 어디 갔어? 고양이 카페 가면은 이 아랫니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안심을 했는데, 또 병원에서는 이게 약해서 잘 빠지는 이긴 하지만, 이유 없이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료를 먹다가 없어진 건지 구내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런 건지. 근데 일단은 앙팡이가 밥을 겁나 잘 먹어요. 앙팡이의 식욕이나 그런 거에 전혀 현재 이상이 없고 밥 너무 잘 먹고 사료도 오독오독 잘 씹어 먹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관찰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도 좀 더 지켜보고 아이에게 뭐 행동이 이상하거나 좀 불편해 보인다 싶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앙팡이는 한 3개월 때부터 구내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빨 빠졌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시네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선생님? 선생님! 강냉이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이따 들어가세요. 강냉이 선생님! 뭐하세요? 강냉이 선생님 이빨 빠지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랫이빨이 다 떨어진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정세 선생님! 아, 정세 선생님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인터뷰 중인데. 나와주세요. 나가주세요, 빨리. 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앙팡이 선생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니까.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세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세희 선생님. 아까 쾌변하신 것 같던데, 쾌변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